여보 마누라 진진이 어떻게 되었어? 아 예 곧 올리겠습니다. 삼월아! 예! 급히 차리느라 천수가 변변치 못하옵니다. 응보야. 아 예? 여보 누구냐? 아이고 저거 진짜 몸종이옵니다 형님. 몸종? 아 예. 네가 몸종을 다 데리고 살아.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그건 그렇고 그 매끄러움한 것이 잘 빠져버렸다. 아, 참 이쁘게 생겼지라. 그래 그래 흥보야. 예? 저 나갈 때 예. 저거 놔둬라. 뭐 보시러? 나 돌았고. 아 예 형님 조금 이따 건너가실 때 앞에다 이렇게 딱 세우고 건너가십시오. 그래. 주인마님! 송구하오나! 저분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뭐시여? 네 스타일이 아니며? 너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멈춰 주제에. 그건 그렇고. 아 예, 형님. 술 한 잔 따라가. 아이고 예. 자, 형님 오랜만입니다요. 아, 그래. 따, 정말로 반갑습니다요. 뭐야? 아 예? 그 노릇구름한 것이 술에 뭐 탈이야? 아따, 그것이 그 박통 속에서 나오는 술이라 어째 색깔이 좀 노릇주름합니다요. 노릇주름한 것이 예. 감나주. 아 예. 감나주 옵시다. 감나주. 그래. 아, 예. 아이고 또 형님. 흥보야. 아 예? 너는 내 형제지간이라 내 속 잘 알지? 아따 그나저나. 나는 이놈아 3대 독자 죽은 초상집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줄 너 잘 알지? 아이고 형님. 아니 그런데 이 좌석에 권주가 할 사람이 있어야죠. 왜 없어 이놈아. 너희 마누라 매 쪼쪼롬하게 끼민 김에 권주가는 시켜 이놈아. 예?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 하주버님. 제수도록 권주가 하라는 법은 고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지성기변 감천이라 나도 이제는 쌀과 돈이 아니소. 전국 차세를 그만하시오. 목이 실수 어서 가시오. 그래요. 이따이 밥, 이따이 술 안 먹어. 아니, 어찌 귀한 밥상을 발로 차시오? 하인이 먹으면 밥이오, 양반이 잡수시면 진지오, 부처님께 올리면 공양이고, 임금님께 올리면 수라인디. 어찌 귀한 밥상을 발로 차시오?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그래요. 희양아 간다 해도 형 대신 나오가 갈 것이요.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형 대신 나오가 갈 것이니 걱정 무슨 걱정.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놈 옆에 내가 형님을 잘 모시라고 했더만 꼭 지성길 들어오자 빠졌는데. 잠깐이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가만 본게 내가 오면 그렇게 하라고 내가 시켰지야. 형님 그런 게 있습니까요? 그러니까 이놈아 마누라는 잘 들어야 하는 법이야.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못 들으면 예. 기둥뿌리 뽑혀 이놈아. 아 예. 그건 그렇고 너 아이고. 요즘 밤이슬을 맞고 다닌다지. 아이고 형님 밤이슬이라뇨. 이런 도적놈을 봤나. 내가 걸레 듣자 하니
이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었다니. 아이고. 이 말이 정말이냐? 아이고 형님,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산육일도 지키지 않고 배우지 않는 도적질을 어찌 한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듣기 싫다. 이놈을 잡으려고 오염물 줄사들이 벌떼같이 나섰으니 이 안이 딱한 일이냐? 니놈은 잔말 말고 동계곡간 셋째까지 내게 다 맡겨놓고 빨리 도망가서 10년만 한정하고 이곳이 부산하고 내가 기별을 하거들면 그때 와서 살도록 하여나. 내가 이놈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네 재산 털값만치라도 건드리면 시래비 아들놈이다 이놈아.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부자 된 내력을 아래니다. 형님 집을 하나 놓어 근근거이 지낼 적에 하루난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창막 끝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쳐 밥을 물어다 기를 적에 깜빡 개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그 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찰칵하고 부러져 피를 흘리고 발발발발발발 떨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비가 지절로 날아와서 뚝 떨어져서 다리가 찰칵 부러져서 발발발발 떨고 있어 그? 아 예. 그러면 이놈아 그것을 발로 그냥 발발발 죽여버리면 되지 이놈아. 아이고 형님 그러면 쓰겠습니까요? 그러면 어찌하냐고요? 그놈을 그냥 딱 주워다가 명태껍질을 얻고 당사실로 꽁꽁 묶어서 살려 보내주었더니 그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그 제비 미쳤던갑다. 박씨를 물고 와. 아, 그래갖고 예, 예. 아 그래갖고 어. 동편 처마 그때 심었더니 큰 박이 이렇게 세 통이나 열렸습니다. 그건 네가 심어선 게 열렸지. 그냥 열렸겠냐. 그래갖고 아 그래갖고 8월 추석은 당하고 먹을 곳은 없고 하여 박속이나 끓여 먹어볼까 하고 박을 따다 놓고 먼저 한 통을 삭 하고 탔더니 그러기다 하더니 아니요 그러면 아니 왜 개 두 짝이 붉어지는데요? 어머 개 두 짝이야? 아 예 아 그래가지고요 한 개를 이렇게 가만히 짱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 쌀이 아 예예 예. 그러고 아 그래가지고요 또 한 개를 가만히 짱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가득 아 예예예 예, 예. 돈과 쌀이 아 예예예 예, 예. 흥보야 아 예 나 지금 제비 잡으러 갈란다. 아, 아이고 형님 이 음동설아래 뭔 제비가 있다고 그러시오? 밖에 춥냐? 아따 춥지라잉. 밖에 눈 내리냐? 아니 눈이 그냥 이렇게 펄펄 내립니다요. 악린 것 같은데. 아따 그냥 가보쇼. 그러면 저기 저 쪽제비는 어떠냐? 아따 안 되지라. 안 돼야. 야야. 그럼 저기 저 참새는 참새. 아따 저거는 더욱더 안 되지라. 그러면 내가 내년 춘삼월까지 어떻게 기다린다냐? 아, 야 이놈아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놈아.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아따 그냥 여기 오신 분들이 어. 형님 잘생겼다고 놀부 형님 잘생겼다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줘요. 아니 그건 그래. 그건 그렇고 아, 예. 저 뒤에 저 뻘그런 거 저거 뭐냐? 아, 언제 금세 그거 밥으로 써? 봤제 그거 뭔서 그것이 그냥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옵니다. 화초장. 화초장. 네, 그 안에 네. 뭐 들었느냐? 아, 저 안에 그냥 금은 보화가
들었을지요. 뭐야, 예? 저거 놔둬라. 아이고, 형님 여부가 있습니까요? 응. 형님 들으려고 저렇게 한쪽에다가 딱 목재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적에 얼마나 이뻐했는 줄 아느냐. 네가 내 덩어리 옆에서 아, 예. 똥을 좀 더 많이 쌌어. 아이고, 예예. 예. 뭐야, 예. 나 저거 가지러 갈란다. 아이고, 형님. 에?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신단 말입니까? 응? 짊어지고 뭔가? 아, 예. 그냥 후딱 건너가시면 내일 아침에 한지에서 보낼 것이니 그냥 조용히 건너가 계십시오. 이런 도적놈을 봤나? 만일 내가 가고 나면 좋은 보면 싹 빼버리고 그냥 빈 개짱만 보내려고 그러지. 매사부려 튼튼이라 하였느니라. 공짜는 제때 줄때 가져가야 하는 법이여. 자, 짊어지고 갈라. 아, 아이고, 예, 형님. 아이고, 형님. 자. 일어나. 입니다요. 자, 너 시방 미냐 잡아당기냐? 아따, 그냥 밀고 있습니다요. 잠만 예, 예, 형님. 아따, 그냥 형님 미요, 미요, 미요. 자. 자, 흥보야! 아, 예, 형님, 형님, 아이고, 예, 형님. 요것이 무엇이라고? 아따,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요시다요. 엄마, 지가 글게나 읽었다고 짜짜짜짜는 한 줄로 내려 읽어 이놈아. 예, 그것이 그냥 화초장이옵니다. 화초장. 화초장. 아, 예. 알았다. 들어가봐. 아이고, 예, 형님. 저 형수님한테 안부 전하시고 종종 시간 내갖고 자주 찾아오시오. 예? 내가 바빠서 자주 오들 못해. 다리 크면 한 달에 30번. 다리 작으면 한 달에 29번. 그렇게 올 테니 그럴 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주라. 예? 맞다, 그럼 찾으러 온다, 그럼. 들어가봐라. 아, 예예. 예. 형님 저 갑니다요. 형님, 예. 형님 갑니다. 그래, 그래. 예, 잘 가십시오. 아이고, 예, 형님. 아이고. 그래, 아이고, 들어가라. 예.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자, 초자, 장자.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초장화 장화초 초장화 뭐시여? 초장화 장화초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장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두장 아니다. 이놈을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여보게 마누라.